방송 미션을 양산합니다. 레코딩 타임. 네, 2부입니다. 프리소너스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퀀텀 ES4. 결국에 뭐 엔진은 똑같지만 사운드는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. 그래서 뭐 비슷한, 같은 곡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느낌의. 네네.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뻐서로 한번 모니터를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 보니까 데이식스가 또 신보를 냈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밴드에이드라는 이제 그 신보가 나왔는데 거기에 타이틀곡 녹아내려요가 지금 멜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저희가 한번 요 곡으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녹음 한번 해볼게요. 네. 여기서부터 다시 더블링 갈게요. 네. 좋습니다. 네. 네, 가볼게요. 네. 네. 자, 여기는 수정을 해볼게요. 네. 어우, 아주 뭐 아르페지오가 굉장히 세션스러운,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좋은 그런 플레이였습니다. 네. 네, 노래도 한번 해볼게요. A few moments later. 갈게요. 걷잡을 수 없이 스르륵 녹아내려요. 죽어가던 마음을 기적처럼 살려낸 그 순간 따뜻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 다시 버텨낼 수 있게 해줘요. 아우. 뭐 사실 저희가 이거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우리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.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상황 평준화돼서 이제 딱히 의미가 없어진 좀 그게 있어요. 왜냐하면 다들 이제 좋으니까. 네. 지금 사실 여기서 주목 해야 될 점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피지컬의 문제이지 않나. 그냥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더 나아졌다. 근데 그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나아졌냐면 그냥 내 외부 장비 연결의 그거고 제가 오늘 들었을 때도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가 했던 뭐 그것보다 뭐 사운드 퀄리티가 뭐 대단하게 뭐 비슷해요. 네. 다 비슷하고 최근에 나왔던 퀀텀들은 일단 뭐 이 포커스라이트랑 이 프리소너스랑 좀 약간 느낌 차이가 포커스라이트는 조금 밝고 화사한 느낌의 직관적인 조음에 좀 그쵸, 포커스가 그쵸. 맞춰져 있다면 프리소너스는 좀 더 기본기가 탄탄한 맞아요. 느낌이 좀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취향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바로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사운드 퀄리티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. 네, 들어볼게요. 네. 걷잡을 수 없이 스르륵 녹아내려요. 죽어가던 마음을 기적처럼 살려낸 그 순간 따뜻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. 너의 그 미소가 다시 버텨낼 수 있게 해줘요.
이게 뭔가 약간 그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탄탄한 어떤 그 EQ 밸런스가 좋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. 이번에는 보컬을 빼고 기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좋습니다. 여기까지 듣고 이번에는 완전 드라이로 만들어 볼게요. 네. 지금은 뭐 하이 아주 은총 씨가 되게 예쁘게 잡아 놔 가지고 깔랑깔랑한 소리 잘 들리죠? 네.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EQ가 중저역대의 그 존재감 가지고 있으면서 하이도 튀어나올 거 다 튀어나오는 지금 EQ를 하나도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듣기 좋은 사운드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많이 EQ나 이런 것들이 많이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처음 쓰시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포커스라이트랑 아무래도 뭐 라이벌 관계 아닌 라이벌?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간에 이런 서로 어떤 가격대에서 판매고를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포커스라이트는 그냥 듣자마자 좀 쉬워 뭐 이렇게 탁 좋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으면 좋은데 근데 그게 약간 독이 될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예. 독이 된다라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. 왜냐하면 너무 시원하거든요. 맞아요. 예. 특히 에어에 익숙해지면 약간 기본 피지컬이 좋은 소리가 먹먹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. 맞아요. 네. 좋습니다. 이번에 보컬만 솔로로. 네. 걷잡을 수 없이 스르륵 녹아내려요. 죽어가던 마음을 기적처럼 살려낸 그 순간 따뜻한 드라이.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. 너의 그 미소가 다시 버텨낼 수 있게 해줘요. 짱짱하게 소리 잘 들어오고 네. 괜찮죠.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뭐 지금 이 제품이 저희가 뭐 저번 시간부터 계속 뭐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그냥 가격 대비 잘 했다. 그리고 아까 사실 저번 시간에 저는 인이어 말에 좀 여러분들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 사실 저희가 이걸 다 하고 말씀드려도 되는 거지만 그 처음부터 좋은 장비를 사면 좋죠. 좋은데 만약 내가 좀 프로로 지망한다고 했을 때는 뭐 그러면은 처음부터 좋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내가 지금 뭐 하는 일이라는 게 있을 거고 일을 아직 입봉을 못 했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언제 내가 입봉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해서 뭐 이렇게 가는 거는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전혀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이 이제 한정된 이제 이 자본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면 저는 충분히 어떤 거를 다 경험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인우형이야말로 제가 아는 뮤지션 중에 그 자기가 쓴 장비에 대해서 다 탈탈 털어보고 다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큰 또 자산이 되거든요. 맞아요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아포지 듀엣을 그 정말 오래 썼어요.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형이랑 바꾼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뭐 10년 진짜 오래 썼네요. 뭐 10년 좀 안 되게 썼던 것 같은데 그거 하나로 쭉 갔던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2구짜리면 마치 그 똑같은 거죠. 그러니까 베이비페이스보다 듀엣은 좀 낮은 그 뮤직긴 하지만 그 약간 시스템이 똑같잖아요. 네. 불편했지만 막 껴가면서 그렇게 갔었는데 그 장비를 충분히 써보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 스피커도 충분히 파악하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면 또 새로운 게 들리죠. 그때 아, 오, 내게 이랬었구나. 뭐 이런 것도 알게 되니까. 맞아요.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쓰지 마시고 요즘은 가성비템들이 워낙 잘 나오기 맞아요. 때문에 우리 때랑 달라요. 모니터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인터페이스 50, 마이크 50 그리고
모니터 스피커도 50. 뭐 그 정도. 그리고 헤드폰 한 2, 30. 이 정도만 돼도 200 언더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모니터 시스템 다 갖추고도 프로 입문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평가 좋은 가성비템들을 찾아보시길 바라고, 그 와중에 퀀텀 ES4도 그 보기 중에 하나로 넣으셔도 손색이 없겠다.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음 시간에 조금 올려볼게요. HD2로 갑니다. HD2가 살짝 더 오디오 그 엔진의 급이 좀 더 높은 네네네네. 그런 기어이기 때문에 같은 노래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녹음이 되는지 또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 해주시죠. 방구석 뮤지션의 양상입니다. 레코딩 타임스.